죽이려고 생각했으면 죽여야죠. 오직 자기 자신의 쾌락이죠. 쟤는 여자는 안 끊쳐요. 계속 있어요. 전형적인 상승세 강자예요. 그게 언덕에 나타납니다. 좋아할 줄 알았다. 살해할 당시 무슨 마음이었습니까? 죄송합니다. 다 모르셉니다. 기억 안 납니다. 모릅니다. 우리가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것만 하나씩 하나씩 소위 말해서 간을 보면서 자백을 하는 거거든요. 여성들을 이혼한 뒤 살해에 안매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라 이 세상에서 숨 못 쉬그러 죽여주세요. 진짜 억울해요. 이거 꽃 같은 거 내가 이런 거 나타나 부린 줄은 몰랐어요. 진짜 죽여줘야 돼 그럼. 이렇게 된 거 찾아주고 싶은데 위치 파악이 전혀 안 됩니다. 강호순의 진술에 따르면 김 씨와는 특히 오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굉장히 본인 스스로도 호감을 많이 표시했거든요. 그 아가씨는 참 아깝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야 그러면 살려줘도 되지 않느냐? 그러면 담담하게 얘기합니다. 죽이려고 생각했으면 죽여야죠. 강호순이 자신의 범행을 추가로 잡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06년 9월. 출근길에 실종된 군청 여직원 역시 자신이 납치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강호순은 이것이 자신의 첫 살인이며 여죄는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강원도 정선에서 윤모 씨를 납치한 강호순은 CCTV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끊어 일부러 왔던 길로 되돌아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손님을 찾아가서 같이 이제 어디 놀러 갑시다. 바로 그 국도변 39번 국도변을 조금 더 올라가서 매장을 했기 때문에 한 시간 이내에 매장을 했습니다. 살해 범행을 하는 그 시간은 굉장히 짧아요. 불과 몇 분. 원래 살해하고 나면 바로 이제 사체 유기하고 뭐 증거물 인멸하고 바로 이루어집니다. 집칸인데 뒤에다가 침대처럼 만들어갖고 조수석을 뒤로 넘치면 앉아있다가 뒤로 탁 넘어지면은 바로 끌고 뒤로 넘어가갖고 거기서 묶고 강간하고 죽이고. 그의 주된 범행은 대부분 버스 정류장에서 여성을 차에 태우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세간의 이목은 호감 가는 외모와 고급 승용차를 이용한 그의 범행 수법에 집중됐습니다. 차 좋은 거 있고 뭐 편하게 얘기하고 그러면 다 타는 거 아닙니까? 또 걔도 뭐 다 피해자들이 탔다 그러는데 걔 말을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는 거고요. 타라니까 여성들이 탔다는 그의 진술을 과연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호의 동생이라고 다 표현이 되어 있고 그럼 피해자들이 그냥 스스로 탔다는 얘기잖아요. 이 교미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상대방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용을 해서 자기 차에 승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호의를 해버렸다고 해서 누군가 피해자가 타지 않아요, 절대. 3년에 걸쳐 강호수는 오직 자신의 쾌락을 위해 여성들을 살해했습니다. 살인 1년 전에 발생한 장모집 화재. 네 번째 부인과 장모의 죽음으로 당시 강호수는 5억 원에 가까운 보험금을 챙겼습니다. 이게 방 쪽이에요. 부엌 쪽은 다 이렇게 옷이 다 바뀌어 있었어요. 이게 뜯겨져 나간 창이거든요. 화재 당시 강호순과 아들이 뚫고 나온 방 범창의 경우 다른 곳과는 달리 나사못이 반쯤 뽑혀져 있었다는 것. 강호순 그 방 범창을 통해 탈출했습니다. 사고는 30일 날 났는데 24일 날 뉴스를 받았어요. 그리고 26일 날 보험 대금을 납부를 한 거예요. 강호수는 무리하게 보험금 약간 대출까지 받으며 부인의 명의로 보험 두 개를 추가로 가입했습니다. 이상한 것은 이뿐이 아닙니다. 화재가 나기 5일 전에는 그동안 미루었던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장모집 화재로 그가 받은 돈은 총 4억 8천만 원. 장모집 돈은 오해입니다. 어떻게 오해라는 거죠? 경찰관들한테 물어보세요. 조사한 사람들한테. 부인이 죽고 난 다음에 방황을 한 1년 이상 했고 그 이후에 여성에 대한 살인 충동을 느꼈다. 오히려 사랑했던 부인이 화재로 죽은 충격으로 방황하던 끝에 다른 여성들을 죽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취재 도중 강호순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지인과 어렵다리 연락이 닿았습니다. 내 첫 부인 뭐 충격은 뭔 충격이야. 내가 봐도 그건 분명한 거짓말이에요. 쟤는 여자는 안 끊겨요. 계속 있어요. 최고 많을 때는 막 18명씩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걔는 스타일이 여자하고 이렇게 등록하고 살아도요. 다른 여자들 있으면 또 막 자기 총각이라고 그러고 선불어도 다녀요. 피해자들 대부분은 키 160cm 미만에 50kg이 넘지 않는 아담한 체구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에 따르면 강호순의 전처나 애인들의 외모도 이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강호순 씨가 유난히 여자 살찐 거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거든요. 조그만 살이 붙어도 당장 살 빼라고 살찐 여자 끔찍하기 싫다고. 맞선을 본 여성을 강간해 고소를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뉘우치거나 후회하는 기색은 없었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그 성폭행, 상습 성폭행자의 그게 언동이 나타납니다. 좋아할 줄 알았다. 피해자 입장에서의 고려라는 거는 얘는 일치 없습니다. 나한테도 노상 얘기한 게 안산 시화 그런데 공단 그런데 들어가면 일 끝나고 버스 그런데 놓치고 그러잖아요. 여자들 거기 데려다가 그 개지 거기 그쪽에서 많이 가면 또 그랬다고. 습성이 골고루 이제 가가면서 살인까지 온 건지. 법망에 걸리지만 않았을 뿐 강호순에게 성범죄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일상이나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을 상대로 살인 행각을 벌였던 바로 그 기간에도 강호순은 태연슬의 세 명의 애인과 데이트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범행 시간 이후 2시간 지나서 다른 여자를 만난 사례도 있습니다. 다른 여자를 만나갖고 태연이 그 여자도 전혀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걸 몰랐다고 좀 들었고요. 성에 대한 어떤 그 만족 이거보다는 여성을 강간의 형태를 통해서 성적 가학점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 여성을 지배하고 싶은 욕구. 그럼 강호순이 같은 경우에는 그 살인을 할 때 느끼는 쾌락 또 자기 즐거움 환상 막 이런 걸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연쇄살인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요정을 모시고 갈게요. 항우성이 검거된 이후에 안 나타나지만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표출되느냐, 소위 묻지마, 무동기, 분노 충동 이런 식으로 이제 마구 표출이 되죠. 갑자기 누군가를 공격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범죄 계속 나고 있거든요. 아, 얘는 한 건으로 검거가 되었지만 연쇄성을 갖고 있구나라고 판단되는 범죄자들이 있었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사회가 안전망을 구축하는 CCTV를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안전망이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잡힌다고 봐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찾아낸